안녕하세요. 피어떼 시니어 에듀케이터 노채영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요, 이번 봄 컬렉션인 이츠어 피크닉 데이를 활용한 키치 드로잉 아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귀여움이 넘쳐나는 드로잉 아트 함께 보러 가실까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아트는 키치 드로잉 아트인데요. 요 버전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저는 바탕 컬러인 시럽 IF 릴리 화이트 컬러를 먼저 원콧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리 화이트 컬러를 가볍게 원콧해주세요. 시럽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묽고 되게 얇게 잘 발려서 붙자고 결이 보이지 않아요. 큐어할게요. 다음은 텍스처 젤 푸프리 젤을 이용해서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을 나타나게 해줄 거예요. 똑같이 바탕 컬러 위에 가볍게 원콧 해주세요. 글리터 자체가 약간 컬러감도 있고 조금조그만 알갱이들이 많아가지고 기본 드로잉 아트나 이렇게 키치한 아트에 유용하게 아주 잘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가볍게 원콧 해주시고 큐어할게요. 이렇게 바탕이 완성되었으면 아무래도 드로잉 아트 하실 때에는 요 처리 없이 그리는 게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이때 사용할 제품은 슬림 빌더 젤을 이용해서 가볍게 오버레이 해줄 거예요. 슬림 빌더 제형 자체가 묽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글리터 또는 데칼, 스티커 이런 거에 가볍게 오버레이 하시기 좋아요. 이렇게 원콧하고 큐어할게요. 빌더 젤이 큐어가 되었으면 미경화가 있기 때문에 드로잉 아트 할 때는 번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젤 스타터를 이용해서 가볍게 미경화를 제거하고 아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이 없어진 걸 보이시면 다음은 바탕 컬러가 완성되었으면 이제 드로잉 아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꽃, 튤립, 데이지, 그리고 토끼 이런 모양 귀여운 거를 그려 넣을 거예요. 이때 사용할 컬러들은 피크닉 데이를 활용한 컬러들을 사용할 건데요. 먼저 PC202 블루베리 크림, PC03 민트 초코, 그리고 PC04 그라스, 그 다음에 PC06 만다린 케이크, PC05 메리 골드, 이렇게 총 5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드로잉 아트를 해볼 거예요. 드로잉 아트는 아무래도 소량씩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할 양만큼 이렇게 팔레트에 덜어주세요. 다음에 이번 봄 컬러에는 핑크가 없어서 저는 쉬폰 팔레트 컬러인 스위티 베리 컬러를 이용해서 핑크색을 대체해 줄 거예요. 쉬폰 팔레트랑 피크닉 데이 컬렉션 같은 경우 채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서 컬러 어레인지 하시기에도 사용하시기에 좋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스탠다드 화이트, 그 다음에 토끼 눈을 그려줄 UM02 카카오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이제 드로잉 아트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때 사용할 브러쉬는 A2 미들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서 드로잉 아트를 해볼 거예요. 먼저 저는 만다린 케이크 컬러를 이용해서 튤립 모양을 그려줄 거예요. 미들라이너 브러쉬에 충분히 묻힌 다음에 튤립 모양을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세요. 드로잉 아트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그리기보다는 살짝 울퉁불퉁 삐뚤삐뚤한 게 조금 더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위에는 세 개가 나 있고 밑에는 타원형인 튤립 모양을 한번 그려주시고 브러쉬를 세척하면서 할게요. 이때 똑같이 젤 스타터에 브러쉬를 세척을 하면서 아트를 할 건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은 큐어를 하지 않고 다음은 토끼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토끼는 여기 손톱 후리엣지 끝부분에 얼굴 반만 나오게끔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귀를 그려주신 다음에 반 타원형인 토끼 얼굴 모양을 후리엣지 부분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반 정도만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귀 부분을 조금 더 길게 올려볼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토끼가 완성되었으면 다음엔
데이지 꽃을 그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화이트 컬러를 브러쉬 똑같이 깨끗이 세척해준 다음에 민트 초코 컬러를 이용해서 데이지 꽃잎을 그려줄 건데요. 이때 완전체의 데이지보다는 반쯤 잘린 데이지 컬러를 데이지를 그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큐어를 하지 않았는데도 컬러 번짐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반 정도 그린 다음에 저는 큐어를 해요. 그다음에 블루베리 크림 컬러를 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이렇게 꽃잎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잠깐 각 큐어링 하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10초 정도 각 큐어링 한 다음에 다음 아트를 그릴 건데 이때 사용할 컬러는 메리골드 컬러를 가지고 별을 그려줄 거예요. 약간 다이아몬드 별 있잖아요. 살짝 반짝반짝이는 그런 느낌의 별 모양을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지 꽃잎의 가운데를 이렇게 점을 콕 찍어주세요. 아트 하실 때마다 브러쉬를 닦아서 하는 것보다 컬러를 한꺼번에 쓸 때 같이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아트가 빠르게 끝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구름을 넣으면 좀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화이트 컬러를 묻혀 구름을 그려볼 건데요. 이때 구름을 그린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도트 찍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콕콕 찍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몽글몽글 몽글몽글한 느낌이 살아나서 조금 더 귀여운 구름 모양이 완성이 돼요. 조금 비어 보인다는 부분에 똑같이 이렇게 콕콕 찍어서 구름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브러쉬를 세척하고 스위트 베리 컬러를 이용해서 토끼 귀랑 체리를 그려줄 거예요. 토끼 귀는 그냥 가볍게 일자로 쓱 그려주시면 되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쓱 그려주시면 되시고요. 체리 알맹이를 레드로 하는 것보다는 스위티베리 컬러를 이용해서 조금 더 따뜻하고 귀여운 느낌 나는 체리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체리도 마찬가지로 점을 콕 찍은 다음에 여기서 크기를 이렇게 늘려주세요. 반대쪽이랑 같은 크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작은 모양의 원이 들어가 있는 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도 조금 작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각 큐어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각 큐어 하면서 아트를 할 건데요. 다음은 이제 튤립의 꽃잎을 그려줄 거예요. 이때 사용할 컬러는 그라스 컬러를 이용해서 사용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미들라이너에 충분히 젤을 묻힌 다음에 튤립에다가 줄기를 하나 그려주시고 옆에 나뭇잎을 하나만 살짝 조그맣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졌으면 다음은 체리 꼭지를 그릴 건데요. 똑같은 컬러니까 브러쉬 세척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위에다가 드로잉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려졌으면 큐어 하도록 할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각 큐어를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토끼 눈을 그려줄 건데요. 이때 사용할 컬러는 UM02번 카카오 브라운 컬러를 미들라이너 브러쉬에 너무 많이가 아닌 소량으로 브러쉬가 살짝 코팅될 정도로만 컬러를 묻혀주신 다음에 귀 바로 아래에 눈을 살짝씩만 그려주세요. 더 얇은 브러쉬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조금 더 빠르고 아트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브러쉬로 젤 양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드로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었으면 큐어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드로잉이 다 되었으면 이제 마무리를 저희 미경화가 남지 않는 어디션 탑젤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제형 자체가 살짝 점도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별도의 오버레이 역시 오버레이 탑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하세요. 이렇게 원컷 해주시고 큐어 할게요.
이렇게 큐어까지 다 된 완성된 아트입니다. 이 아트 말고 제가 다른 컬러들을 이용해서도 아트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기 컬러 버전은 스위티 팔레트에 있는 컬러들로 키치 드로잉 아트를 한번 해보았고요. 여기 사이드에는 저희 피크닉 데이에서 실험 라인을 이용해서 조금 더 봄스럽게 아트를 해봤고요. 여기는 저희 키치 크레용 2 컬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유니크하고 경쾌하게 아트를 그려보았어요. 이때 사이드 아트는 저희 똑같이 피크닉 데이 컬렉션을 활용한 시럽 라인으로 마블 아트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탕 컬러는 밀크라떼를 원콧하고 포프리 텍스처 젤을 올린 다음에 피크닉 데이 컬렉션을 활용한 컬러 젤을 이용해서 드로잉 아트를 해보았고, 여기 사이드 컬러 같은 경우는 원더랜드 컬렉션의 실험 라인을 이용해서 봄스럽게 아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아트랑 제 손에는 무광 버전으로 해보았는데 무광 버전이 실키 탑 젤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아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이상 오늘 아트는 제가 여기까지 준비해보았고요. 저희 귀여운 아트들로 드로잉 아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키치 드로잉 아트는 어떠셨나요? 다양한 컬러들을 활용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드로잉 아트를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꿀팁 가득한 아트들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